오늘은요,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. 이 LG화학은요, LG 에너지 솔루션의 5월 배터리 사용량이 중국의 CATL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있었습니다. 일단 1월부터 5월의 누계는 CATL이 1위였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2위를 차지했습니다. 5월 단독으로만 봤을 때는 1위를 차지했다라는 뉴스가 어찌됐든 긍정적인 뉴스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친환경 통합 브랜드인 넷제로를 론칭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요. 이 친환경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고 합니다. LG화학의 소재를 활용해서 만든 화장품 용기에 넷제로 보증 마크를 달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. LG화학 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이 종목은 조이시티입니다. 한국투자증권 측에서요, 하반기 주목해봐야 할 기업이다라고 꼽은 이 기업 중 하나입니다. 예,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. 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. 2분기 영업이익이 61억 9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%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합니다. 이 기존의 게임 매출이 증가를 했고 신작 이슈로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 중요한 건 내년이 더 기대된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데요.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요, 건식 배틀 성장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내년에 이익 기여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내다봤고요. 풍부한 신작 라인업도 어찌됐던 호재성 재료로 현재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유화입니다. 석유화학 업체인데요. 5개월 만에 주가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. 올해 2월에 40만 원을 찍고 7월까지 무려 40%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8월에서 9월까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나 7월에는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목표가가 잇따라서 하향 조정됐는데요. 간밤시장 시장에서는 또 유가가 큰 폭으로 내린 만큼 오늘 대한유화의 주가 흐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업 가치의 분리막 폴리에틸렌의 가치가 미반영됐다라는 이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.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K머트리얼즈입니다. 어제 SK머트리얼즈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 7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미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한다라는 구체적인 좀 방안이 보도가 됐는데요. 그룹 14 테크놀로지스와 합작사 지분의 75%를 보유하는 것을 합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배터리 용량의 5배를 늘리는 신소재를 양산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양산 준비에 돌입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